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오늘은 마우스에 관한 리뷰입니다. 마우스 특성상 손목을 자주 사용하는 도구죠. 장시간 사용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손목이 아픕니다. 그러다 보면 손목 때문에 병원도 종종 다니게 되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마우스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현재 앉아있는 이 의자, 그리고 뒤에 있는 이 책상 브랜드인 게이밍 브랜드로 유명한 에이픽스 게이밍 브랜드에서 출시한 버티컬 마우스입니다. 네, 바로 이 박스 안에 있는 마우스입니다. 이 마우스가 일반적인 마우스와는 달리 손목이 수평으로 꺾이지 않도록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그런 마우스입니다. 조금 더 첨언해보자면 관절이 작용하는 근육의 움직임을 최소한으로 만들어주다 보니 편하게 누워있는 느낌으로 마우스를 잡고 조작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의사나 디자이너, 저 같은 크리에이터 분들이 많이 사용하기도 하고요. 회사에서도 이러한 버티컬형 마우스 사용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이 있었습니다. 이 제품의 출시일은 12월 11일입니다. 제품명은 에이픽스 버티컬 마우스 VM001 제품입니다. 에이픽스 게이밍의 새로운 마우스 라인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그러면 제품을 보면서 하나하나 설명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품을 먼저 이렇게 뜯게 되면 이렇게 본품과 간단한 매뉴얼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작하는 것 자체가 어렵지 않다 보니까 이렇게 매뉴얼 한 장만 읽으면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는 본품 이렇게 있고 여기에는 AAA 건전지 두 개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네, 건전지도 이렇게 동봉되어 있다 보니까 제품에 바로 장착해가지고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버튼은 이쪽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좌우 버튼이 있고 휠 있고 휠도 클릭이 가능하고 DPI 조작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 엄지 쪽으로 넘어오게 되면 앞으로 가는 버튼, 뒤로 가는 버튼, 웹사이트 서핑할 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단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 전원 스위치 버튼이 온오프로 있고요. 여기가 이제 광 센서죠. 그리고 하단 커버를 이렇게 열게 되면 여기에 리시버 USB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4GHz 무선 방식을 채택하였고요. 건전지를 넣고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게 되면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입니다. 뭐 블루투스처럼 그렇게 힘들게 잡을 필요도 없는 거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잡고 나면 이쪽 상단에 에이픽스 로고가 이렇게 박혀 있습니다. 딱 깔끔하게 새겨져 있는 것 같아요. DPI 같은 경우는 총 3가지 타입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눌렀을 때는 1000DPI, 두번 눌렀을 때는 1600DPI, 3번 눌렀을 때는 2400DPI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용으로 사용한다거나 아니면 게임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DPI 컨트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평소에 사용하지 않을 때는 오프 상태로 두고 있다가 사용할 때만 이렇게 ON으로 하게 되면 방금 이렇게 광센서에서 불빛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한 그런 마우스입니다. 일단 이 제품 자체가 손목 건강을 위해 나온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손목 터널 증후군으로부터 손목을 보호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도 불리고 있는 손목 터널 증후군, VDT 증후군, 이런 것들을 예방하는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일단은 근육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그립을 해주다 보니까 장시간 사용 시에도 편한 그런 인체 공학적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 그 부분을 좀 계속 강조드리고 싶네요. 여기에 사용된 센서는 PAW3212 그 센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센서는 저전력 센서로 이런 무선 마우스에 많이 장착되는 그런 센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 때문인지 이렇게 배터리를 장착하게 되면 장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1000mAh 건전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4000시간 정도의 긴 시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력 소모량 같은 경우는 제품 작동 시 2에서 3mAh, 제품을 미작동했을 시에는 0.05mAh라고 하는데 거의 0mAh, 전력 소모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예전부터 여러가지 마우스를 사용하면서 불만이었던 게 이 스위치가 빨리 망가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마우스를 교체해야 되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우스에는 후아노사의 2000만의 클릭을 보장해주는 그 스위치가 탑재되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안전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무게는 102g의 가벼운 무게입니다. 이 USB까지 장착했을 때 여기에 보관하고 있을 때 무게가 102g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는 2.4기가 무선 방식이 채택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직선거리 기준으로 18m 정도 멀리 떨어진 상태에서도 이 마우스 조작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가지 중간에 벽이 있고 좀 복합적인 환경이다라고 했을 때는 대충 한 10m 이내, 한 9m 정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솔직히 이 정도면 리모컨 대신으로 사용해도 괜찮은 그런 하나의 멀티미디어 기기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확인해본 게 있는데 마우스 폴링 레이트라고 해가지고 그런 지연 속도? 그런 것들을 측정해볼 수 있다라고 해요. 이 숫자는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하는데 이 에이픽스 마우스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는 125Hz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프로그램을 이렇게 띄워가지고 테스트를 해봤는데 평균이 한 170Hz 정도가 나옵니다. 좋네요. 공식적인 수치보다 더 괜찮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을 어떤 분들에게 제가 추천드릴 수 있냐? 일단 마우스를 만지거나 했을 때 손목이 자주 아프신 분들, 그리고 장시간 컴퓨터를 사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용하면 네, 꽤 괜찮은 마우스라고 보여졌습니다. 특히나 마우스로 작업들을 주로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선택이 아니라 이런 필수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마우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에이픽스 버티컬 마우스 VM001 제품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